안녕하세요, 참자리입니다. 오늘은 좀 더 미친 챌린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 시간, 철을 먹지 않고 승리하기보다 더 밑바닥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빼앗은 자원으로만 성장하여 승리하기, 이건 미친 짓이야.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배드워즈는 적을 잡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자원, 철, 다이아, 에메랄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무기, 갑옷, 화살, TNT 등 장비 종류들은 가지고 올 수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뭔지 감이 잡히시나요? 자연이 발생되는 모든 것들을 온통 거부한 채 적들을 잡아 인벤토리 안에 자원을 털어 장비를 업글하고 승리까지 해보자 입니다. 이름하여 남의 떡이 더 커 보였어 챌린지. 그야말로 도적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듀오로 진행되며 조합은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엘더트리와 멜로디로 합을 맞춰보겠습니다. 요청은 무슨, 그냥 엘더트리 개사기라서 편하게 하려는 거 아닌가? 라고 방금 생각하셨죠?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만 할게요. 네! 싸우든가 씨.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효율이라고는 눈꽃만큼 찾아볼 수 없는 극한의 뻘짓인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커닝시티를 갓 졸업한 두 도적의 곡소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에휴, 벌써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거든요. 갑갑합니다. 당연히 우리 팀 베이스에 생성되는 철은 먹지 않습니다. 타이적 단식이지만 빼앗을 수는 있으니 저 친구들이 빠르게 러쉬 오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옆집은 초록이군요. 저 아저씨한테 아이템 살 수 있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설마 배드워즈를 처음 하는 사람이 초록팀에 있나 봅니다. 가와이네. 가 아니라 지금 빨리 우리한테 돌진해줘야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저렇게 느긋하게 플레이해버리면 우린 그저 관전하는 것만 못한 신세가 된다고요. 장비 다 맞추고 오면 어쩌지? 어? 다행히 엘더트리의 최대 체력을 올려주는 오브가 베이스에 떴군요. 이걸로 조금이라도 장비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겠죠? 여기서 참토막 상식? 엘더트리는 갑옷을 구매하지 못하는 대신에 필드에 랜덤으로 생성되는 오브를 먹으면 최대 체력이 증가한다. 참참참? 아, 언제 오는 거야? 오, 자신있게 오픈되어 있는 우리 노란색 침대가 탐스러워 보였는지 도전적인 멘트를 날려주는데요. 드디어 와주는 걸까? 오케이, 전투 좀. 아니 왜? 아, 블럭이 부족했구나. 괜찮아, 천천히 가지고 오렴. 가지고 오는 김에 철도 몇 개 좀 부탁할게. 그런데 오진 않고 멀찍이 바라보고 있는 초록 요리사. 그래, 이참에 도발을 한번 걸어볼까요? 야, 뭘 봐? 어? 우리가 만만해 보여? 오케이, 걸려들었고. 나와라 도깨비 방망이! 아, 이거 집들이 오는데 빈손으로 오다니요. 예의에 참 어긋나는 행동이군요. 길도 이어졌겠다. 혼쭐을 내줘야겠어. 자, 그럼 가볼까요? 뭐지? 뭔가 뒤가 쎄한데? 유인하는 게 낫겠어. 돌아가자. 서프라 이제 마다빠가. 으아! 철갑옷! 깜짝이야! 와, 통수각이라니. 그대로 돌진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침대도 지켰고 둘 다 살아남았네요. 다이아는 5개가 들어왔는데 좀 애매한 숫자입니다. 뭐 할 게 없네. 싸우다가 주워먹었던 철은 양심상 뱉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통수 쳤던 오렌지는 침대도 없었네. 나이스하네요. 참잘님 안녕하세요. 어허, 죽은 자는 말이 없거늘. 철 9개로 블럭 한 세트 사주고 이제 초록이들에게 악몽이 되어주러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고객님, 감사합니다. 입금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TT 함정카드 발동! 우리에겐 정말 소중한 54개의 철. 우선 멜로디인 우파루파에게 힐러 장비인 비파를 살 수 있도록 철을 내어주고 나머진 돌검을 사서 공격력을 조금이라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교적 안전하게 조합할 수 있겠네요. 갑시다.
아디오스. 이 얼마나 완벽한 치고 빠지기란 말인가. 무엇보다 빈틈이 없는 들계산. 제가 봐도 정말 스마트하고 그냥 엘더트리가 개사기야. 82개라 바로 철검 갑니다. 그렇게 계속된 초록이들과의 투닥거림 끝낼까 했는데 생각보다 철을 잘 주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좀 더 써먹어야겠습니다. 철이 좀만 더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좀만 더, 네, 좀만 더 신세질게요. 아차차 위험합니다. 기회를 엿보던 파랭이가 우리 침대를 깨버렸어요. 지금은 욕심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유유히 이 전장을 빠져나가 줍시다. 탈출이야 우파루파. 남은 철로는 호신용 TNT와 블럭을 구매해 주도록 하죠. 근데 뒤따라오던 파랑이 왜 초록이들을 못 잡았을까요? 뭐 잘됐습니다. 이참에 맡겨둔 철을 찾으러 가보죠. 자 여러분 철 갚으셔야죠. 네? 이야 나도 비싸서 못 입는 철갑바를 입고 계시네. 너는 어차피 못 입잖아. 잠깐! 생각해보자. 앞에선 다이아 갑옷을 입은 파랑이가 뛰어오고 있고 뒤에선 초록이들이 나무 검을 든 채 무지성 러쉬를 감행하고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준비해둔 작전이 있습니다. 바로 니게룽다요! 얼마나 도망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체력이 다 채워지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면 승산이 있을 겁니다. 보기해라 너는 보이겠다. 제길 양각인가? 이럴 때를 대비한 것이 바로 탈출용 TNT! 지금 파랑 둘이서 저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파루파에게 텔레파시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삐리삐리 삐리삐리 우파루파 지금 내가 파랑이 두 명 어그로 끄는 중 지금 즉시 침대를 공략하라 오바. 그 순간 쫓아오던 파랑이 두 명은 소리 없이 사라진 상태였고 우린 어쩌다 보니 승리했습니다. 끝. 그리고 성공. 잠깐! 뭔가 아쉽지 않아? 제대로 죽여서 끝낸 것도 아니고 지들이 침대 깨진 후에 낙사해서 죽은 것 같은데 카메라에 제대로 담지도 못했잖아? 시청자들이 이걸 납득해 줄 리가 없어. 그래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러쉬 좀 할 줄 아는 옆집을 만난 것 같은 기분만 들었습니다. 하는 걸 보니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군요. 어? 온다! 저 다가오는 모습이 저희에겐 마치 산타클로스가 따로 없는데요. 얼마나 가져올까? 두근 두근 세근. 오케이! 블럭 사고 러쉬 고다! 일단 복귀 고고. 자 정리를 해봅시다. 16개면 블럭 두 세트밖에 못 샀는데 나이스! 그럼 돌검 살 수 있는 금액이 맞춰집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것이 된다는 뜻인데요. 막상 지금까지 플레이했던 것들을 돌이켜보니 정말 이딴 도적 메타엔 해당되지 않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지금 5분째인데 돌검 겨우 하나 뽑았잖아요. 이제 적들을 보면 사람이 아니라 무슨 뽑기 상자 보는 것 같다니까요. 저기 또 철이 굴러 들어오네요. 이번엔 얼마나 들고 있으려나. 나니? 날 제쳤어. 안돼! 방심하고 말았습니다. 젠장. 이번에도 양각이야. 미쳤냐 진짜? 집을 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방랑자 모드 온. 이번엔 작전을 달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메랄드 주변을 통제하면서 정찰하다가 방심한 녀석들을 찾아서 약탈의 기회를 엿보도록 하죠. 정말 먹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 가질 수 없다면 뱉어버려 우파루파! 그렇지. 아니 저긴 우리에게 수치심을 안겨줬던 파링이의 본진? 자본주의에 매료되어 상점에 정신이 팔리다니 지금이다! 노래를 불러줘 우파루파! 5알이다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상대적으로 장비가 빠방한 초록팀. 에라 모르겠다. 드립하다! 할만해! 킥만해! 에메랄드 4개까지?
미쳤다 리쿵쿵따. 바로 다이아검 구매해줍니다. 다만 더 이상 시간을 줘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장비 차이가 더 이상 벌어지면 피지컬이 좋은 저로서도 이길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만. 지금 네가 피지컬이 좋다는 거야? 아니 나쁘진 않잖아요. 재수없어. 어쨌든 방심하고 있을 때 주머니 한번 털어줘야 킥능성이 있습니다. 갑시다. 노래. 날 위한 노래를 불러줘 멜로디짱. 안돼. 기억할게 우파루파. 이제 편히 쉬도록 해. 우파루파의 희생으로 얻어낸 에메랄드 두 개와 철 627개? 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교환이었는데요? 어허, 이걸로 일단은 낙사 방지용으로 풍선부터 구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진 아시잖아요? 이제 기다림의 시간. 장비 차이가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침대가 깨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오브를 챙겨서 체력을 올려놔줘야 됩니다. 그것이 최선이죠. 민나, 나에게 힘을 줘! 쳐라! 저럭 이겨라! 엘더트리 적폐! 우우우, 저버려! 좋았어. 정말 힘이 나는걸? 침대가 터지려면 1분이나 더 남았는데 그 전에 절 끝낼 생각인가 보군요. 저 녀석은 다이아 갑바. 나의 체력은 442. 무기는 내가 더 좋지롱. 아니 이 녀석은 다이아 세트? 칼날비가 내려와. 제발 낙사! 하마터면 질 뻔했습니다. 좀 더 사려줄 필요가 있겠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신 뽑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언제 했어? 울어라 지옥 참마활. 이로써 원거리 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어? 저기 러닝머신 뛰고 있는 친구 상태가 이상합니다. 어? 어디 한번?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역시 마법의 주문. 아무래도 튕긴 것 같습니다. 한 문밖에 안 남았군요. 이건 못 참습니다. 바로 들어가야죠. 아, 안 돼. 이대로 돌아갈 순 없어. 날아오르자, 참잘! 놓칠 소냐? 한조충이시여, 나에게 힘을! 유요, 와가 테키오크로야! 여러분, 도망치기만 해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퀴엠. 아무도 찾지 않는 파란 침대, 그리고 세 명의 엘더트리.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참잘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했던 콜라보 챌린지 특집을 해볼까 하는데요. 엥? 챌린지를 콜라보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기존에 했던 챌린지 두 가지를 섞어서 진행하는 방식이구나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럼 어떤 걸로 연금술을 진행해 볼까요? 첫 번째인 만큼 현재 조회수 1위 영상인 아낌없이 빼앗는 나무를 먼저 골라주고, 나머지 하나는 요즘 럭키 모드가 핫하던데. 어, 그래? 그렇다면 너로 정했다. 럭키 블럭만으로 승리하기. 섞어. 그래서 탄생한 아낌없이 빼앗는 나무라서 럭키 블럭도 탐납니다만. 챌린지 지금 시작합니다. 참. 일반적으로 집에서 나오는 철을 먹지 못하고 럭키 블럭과 상대방의 빼앗은 자원에만 의지해야 한다는 말인즉슨 초반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할 게 없어. 물론 저기 보이는 럭키 블럭에서 무언가 나와준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럭키 빡빡. 오? 코랄 블럭 4개라 개수를 보니 어딘가로 길을 잇기에도 애매해. 그렇다고 침대를 막자니 애매하네요. 그나마 이 퍼럭고 더럽게 단단한 블럭을 발판으로 이용하면 저기 위에 있는 럭키 블럭은 먹을 수 있겠네요.
빡빡 TNT. 역시나 도움이 1도 안 되는 것들만 있네요. 와, 저기 펼쳐져 있는 엘더 오브들을 보세요. 군침이 싹 돌지만 우린 그저 힘없는 나무일 뿐인걸요. 게임 시작한 지 7분 가까이 됐는데 할 수 있는 게 이토록 없다니 무력하다. 이런 느낌 오랜만이군요. 누군가 오지 않는 이상은. 왕자님, 구하러 와주셨군요. 아니야. 패배. 그렇습니다. 초반에 누군가 와주지 않거나 럭키블럭에서 이동에 필요한 아이템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고 장비 차이로 인한 패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되는 기다림과 패배. 불합리함에 갇혀 시간 낭비만 하는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우린 이미 이러한 상황에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성공할 거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죠.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챌린지 자체를 즐기다 보면 언젠가는 얻어 걸릴 것이라는 확신. 여지껏 그 확신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냐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경기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Let's go! 시작부터 마중 나와 있는 럭키블럭. 기분 좋게 빡빡. 오호, RS창이라 당장은 무쓸모지만 일단 챙겨놓죠. 와, 바로 앞에 또 있네. 이건? 흑. 이 맵은 집 지붕 쪽에 럭키블럭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제가 길을 쓰고 올라가려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와, 까비. 블럭 딱 한 개만 있으면 바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론. 어? 혹시 점프를 하면서 바닥에 RS창을 던지면 넉백 효과로 인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으쌰. 어, 가능할지도? 이번엔 시점을 반대로 놓고 해볼게요. 아, 안 되는군요. 뭔가 막고 있는지 살짝 모자란 느낌입니다. 그 순간 어리버리한 느낌으로 접근하는 초록 바바리안, 그리고 이어지는 악마의 속삭임. 그래, 이쪽으로 오라니깐? 네 앞에 놓여있는 침대를 봐. 무방비하지? 어때? 맛있어 보이지 않니? 어라? 한 놈이 더 왔네요. 미안, 너는 초대 명단에 없는걸. 돌팔매샷 지금이야! 으다다다다다 으다다다다. 아하! 오케이 오케이, 스탑. 이 정도면 됐어. 진정하고 주변에 있는 오브와 블럭부터 챙기자. 굿? 굿 굿 베리 굿. 이제 에메랄드 존을 통제하면서 성장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허, 루팡이는 기타를 얻었네요. 더욱 나이스한데요. 그렇다면 싸우러 가는 게 인지상정. 아까 우리를 찾아왔던 초록이 집으로 놀러 가볼까요? 아니, 우리 침대가 컷? 그럼 너네 침대도 침대 컷. 우다다다다다다. 우다다 우다다다다다다. 복수 성공. 재밌다. 어, 도망치다니. 저 녀석 뭔가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놓치지 않는다. 우에 우에 우에. 끝. 다음은 누구냐? 어, 너구나. 어이씨. 팡팡이들 도움. 하하하하하. 인간 녀석들, 다음부터 플라스틱 사용은 자제하라. 굿. 순조롭군요. 자원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여유 있게 오브를 챙길 수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럭키블럭이 떨어집니다. 나는 이것은 새롭게 추가된 포도만 럭키블럭 드랍 더 비트. 이건 못 참지. 어디에 떨어질라나. 아, 왜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저기 반대편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드가제야. 아니, 노랭이들이 많은 것을 보니 이미 저 녀석들이 다 챙겼나 보군요. 그렇다면 아낌없이 빼앗는 남으로서 마음껏 약탈해 볼까요? 가진 거 다 내놔. 굿. 자자, 빼앗은 걸론 생존을 위한 풍선부터 사주고 블럭 몇 개 더 챙겨서 다시금 통제하러 가볼게요. 럭키블럭이 또 떨어집니다. 이번 건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간다!
블랙홀, 테이저, 코랄 블러, 마지막 하나는? 에라이 꽝인가? 안돼. 여기 뭔가 빨간 게 있다 방. 설마 이건 레이지 블레이드? 이제 이 성난 나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저기 마침 자연의 분노를 맛보고 싶은 미련한 노랭이 하나가 있군요. 이렇게 대놓고 깔아놓으면 안 걸리지. 점프! 아니 이게 걸리네. 덩치가 너무 커서. 아쉽게 사람은 놓쳤지만 침대는 놓치지 않습니다. 침대 컷! 너도 컷! 아니 여기 친구들 지붕에 럭키블럭이 참 많이 쌓여 있었네요. 아까워라 이렇게 많이 남기다니. 편식은 나쁜 거야. 대신 냠냠 해줍시다. 잘 먹었다. 럭키블럭이 또 떨어집니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것까지 먹으면 너무 배부를 것 같지만 마이구미 먹을 배는 따로 비워뒀습니다. 괜찮아요. 빡빡. 나니? 주카주카 바주카까지? 그렇다면 지금 유일하게 침대가 남아있는 빨간맛 친구들, 누가 진짜 빨간맛인지 겨뤄보러 가보죠. 간다. 주카주카 바주카. 슛! 샷! 샷! 컷! 저기 하나 도망간다! 컷! 나이스! 방금 싸움으로 철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요. 게다가 시뻘건 거미 하나 더? 하나 남은 에메랄드 노는 실드 채워주고 이제 나머지 정리를 하러 가볼까요? 어디 있는 거지 닌겐? 이 냄새는 파이 냄새가 아니라 자연을 망치는 인간 냄새다. 쫓아라 나무 정령들이여. 돌팔매 샷. 지금이야 공격해 까막. 아니 어떻게 살아 돌아왔지? 그러고 보니 우펑이 죽어있잖아. 도망쳐! 바주카다! 체력이 너무 없습니다. 이대로 도망칠까? 아니 싸워야 하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팡팡이를 모른 채 할 수 없어. 에라 모르겠다. 컷. 승리. 이걸 이기네. 아무튼 이것이 대자연의 분노다 닌겐. 옛날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의 이름은 덤보. 덤보 덤보. 그리고 덤보에게는 소중한 친구인 우팡, 루팡이가 있었죠. 이렇게 두 마리의 아울로틀들과 덤보는 어김없이 다이아칼로 숲을 헤치는 인간들을 사냥하고 있었는데 저기 어디선가 동족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침 초록빛 킹왕짱 준네 생검을 들고 있던 덤보는 멋있게 구해냈답니다. 그리고 덤보는 그 나무가 자신의 인연이자 운명인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답니다. Destiny, you're my destiny. 맞아요. 모태솔로였던 덤보가 드디어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저 뻘건 나무는 덤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봐요. 이토록 오지게 철벽치는 나무와 바보처럼 아낌없이 주는 덤보, 둘은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덤보는 우팡 루팡이들과 버섯숲에 놀러왔어요. 여기서 닌겐들을 참교육하면 그렇게 손맛이 좋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으다다다다, 으다다다다. 벌써 찰지게 나무검을 휘둘러대는 덤보.
누구라도 좋으니 빨리 접해고 싶은가 봐요. 허허, 녀석도 참 손버릇을 날아줘야 한다니깐. 우선 양털 블럭부터 구매하고 왼쪽으로 길을 이어준 다음 재빨리 다이아만 낼름 챙겨주는 덤보. 능숙한데요? 저건 덤보가 제일 좋아하는 엘더 솜사탕이네요. 이건 못 참죠. 냠냠. 바로 앞에 하나 더 있네요. 어라, 그러고 보니 양털 블럭이 부족한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걸 좀 빼다 써보죠. 뭐니? 아뿔싸, 다이아 4개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트롤 개트롤이 따로 없죠. 머쓱! 지도 머쓱한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철을 빼먹고 있는 식충이 덤보. 그 순간 덤보의 영역에 발을 들이는 어리석은 인간이 목격됐습니다. 덤보 출동! 뿌뿌! 무리하게 들어가려다 되려 노잼사당한 덤보. 덤보 또 덤벼봐. 살금살금살금. 뭔가 이상한데. 호팡이다 팡. 복수했다 팡. 다행히 결국 우팡이가 복수해주네요. 고마워. 손이 근질근질 한지 초록사탕을 먹으러 나들이를 떠납니다. 여기가 그렇게 핫플레이스거든요. 아니 저 친구는? 아까 덤보에게 제대로 한방 먹였던 초록친구네요. 복수의 타이밍이 찾아온 덤보. 참을 수 없겠죠? 왜? 컷! 저건 덤보 말고 엘더트리가 하나 더 있었나봐요. 갑옷 없는 찐따라 최근 메타에선 아무도 하지 않는데. 관짝에 못 박히기 직전인 엘더트리를 보고 신이 난 덤보. 동족으로서 끌리는 걸까요? 은밀하게 지켜보는 덤보. 물끄럼. 이 자식 뭘 그렇게 보느냐. 어이구. 같은 팀인 사신이 우리 착한 덤보를 내쫓고만해요.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화해의 의미로다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와 에메랄드를 전해줘 볼까요? 도둑이 왔군. 아니야, 난 그런 게. 졸지에 도둑 취급을 받은 덤보. 어떻게 헤쳐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하, 덤보야, 정식으로 인사를 가보자. 진심을 담아 이야기 나눠보는 거야. 응. 도둑놈이 다시 오다니, 저리 가거라. 웽. 이미 단단히 미움을 받고 있는 걸. 아하, 그래 덤보야, 아주 멋진 검을 들고 있으면 좋게 보지 않을까? 응. 좋았어, 이대로 고백하러 가보자. 레츠기. 가만 보자. 아니 저 네임택은 동족이 있는 팀이잖아. 순간 덤보는 상상했습니다. 불량배들에게 해코지 당하는 그녀를 멋들어진 초록빛 칼로 구해내는 백마탄 기사의 모습. 이건 기회야 덤보. 그녀에게 너의 매력을 제대로 어필해보자. 컷! 이제 날 좀 다르게 봤겠지? 그렇다. 우리의 덤보는 그 사실을 몰랐다. 도둑놈이 우리 팀까지 죽이다니. 덤보가 처치한 것이 그녀의 동료 사신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모르는 덤보는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 바보 같은 덤보지만 묵묵히 그녀를 위협하는 나쁜 인간들에게 공포의 쓴맛을 보여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 덤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지 오랜만에 집으로 발길을 돌려봅니다. 덤보 수고했다 팡. 컴백홈. 그러고는 상자를 열어보는데, 에메랄드 31개와 다이아 21개? 이 정도라면 게임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인데. 덤보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고백한다면 그녀가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Invisible. 우팡 루팡이가 등골 빠지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냅다 들고 튀어버리는 덤보. 사랑의 눈이 먼 나무는 정말 무섭군요. 그녀가 어떻게 알고 마중 나온 걸까요? 뭐야, 왜 여기만 길이 없어? 역시나.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 뻘건 침대가 살아있으니까 그녀도 살아있어요. 이제 덤보의 마음을 상자에 담아보죠.
덤보의 마음도 모르고 나무검을 신나게 휘둘러 제끼는 그녀. 매정하지만 터프한 모습이 매력적인데요. 내 앞에서 사라져. 드디어 그녀가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덤보에게 부정적이네요. 아직 부족한 걸까? 고민에 빠진 덤보. 결국 더 갖다 줘야겠다고 판단하네요. 후구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탕을 좀 챙기고 인간들을 사냥해서 자원을 모아봤지만 뭔가 양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상자에 손을 대고만은 못난 덤보. 이번엔 날 받아주겠지? 다행히 그녀가 눈치챘는지 또다시 한번 마중 나와주네요. 감동한 덤보 다가가 보는데 밀당하는 게 아주 매력적인데요. 그래도 분명 상자에 있는 사탕들을 보면 결국 덤보를 좋아해 줄 겁니다. 온다 온다. 양털 블럭을 깔아서 힌트를 줍시다. 여기 여기 선물이 있어. 프레젠트 포 유. 난 너의 그런 거친 면이 좋아. 무슨 이유에선지 확인할 생각이 없네요. 그렇다면 덤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맞아주면 어떨까? 그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그녀가 쏘는 화살에 마음이 아픈 덤보였지만 이 사탕들을 받고 좋아할 그녀의 모습을 생각하니 금방 행복해집니다. 자리를 옮겨줘야겠다. 나의 마음을 받아줘! 좋았어! 확인차 다시 찾아가 볼까요? 어허, 저 짱짱검을 보니 사탕들이 제대로 전달됐나봐요. 이런다고 내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느냐? 근데 아직 받아줄 마음이 없나 본데요? 혼란과 고민에 빠진 덤보.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수없이 생각하고 주변을 서성거려 보지만 돌아오는 건 화살 촉!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덤보는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더 강해지고 더 커진다면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덤보는 또다시 행복 회로를 돌려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드디어 덤보의 마음을 알아주는 걸까? 불같은 성격은 그대로네요. 잠깐 기다려봐. 발 조심해! 그녀의 어리숙한 컨트롤을 보며 내심 불안한 덤보 자리를 피해봅니다. 이 녀석을 때려놔야 그녀가 안전할 거야! 으다다다! 으이! 풍선 탈출! 응? 잠깐 기다리랬잖아. 풍선이 말을 안 듣는다. 내가 표현이 서툴러서. 안 돼! 여러분은 한순간에 짝을 잃은 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바쳤던 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가져왔고 그 분노는 그녀를 낙사시킨 인간들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나와 같은 고통을 느끼리라. 모든 것을 바쳤던 나무가 악에 바쳐 흑화한 사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던 덤보의 슬픈 과거. 그리고 아낌없이 뺏는 나무가 탄생한 비하인드 스토리. 이것은 엘더트리의 이야기입니다.